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케미컬, 월스트리진이, 쉐브론 등이 지수 하락을 좀 주도를 하였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1.35%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요. 테크 섹터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와중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소비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을 전망을 바탕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하락하긴 하였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잘 나올 종목은 시장 역량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투자자들은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힌트를 찾기 위해 이제 수요일 예정된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을 좀 가지는 모습이고요. 일부 투자자는 미 6월 ISM 제조업 지수를 보고 확장세는 이어가고는 있지만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좀 정점을 찍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좀 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S&P 500의 내재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장중 4% 이상 소폭 상승하기도 하였지만 장중 재차 변동성이 축소되며 여전히 역사적 평균인 20선을 하회한 18포인트를 기록하며 위험자산 선호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불안 심리는 크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로존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도 3% 정도 상승한 18포인트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소폭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이제 소폭 상승하며 달러 강세가 전개되며 이머징 통화가 상당폭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인덱스 상승이 이제 금속, 곡물 등 원자재 시장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도 한 1.8%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빅스, 외환시장 변동성, 금리 변동성, 금은 비율, 신용 스프레드를 통해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는 전일 대비 소폭 악화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 위치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즉 종합하면 글로벌 증시가 한국 증시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요인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위험 자산 선호의 강도는 다만 전일 대비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축소되며 2분기 실적 기대감과 외국인 기관 매수세의 신고점을 경신을 했었는데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가 대부분 조정을 겪으며 약세 마감을 했었습니다. 금일 미국 나스닥 바이오테크 주식도 소폭 하락을 하였고요. 금일은 전일 장후에 나온 코로나 확산 소식에 따른 진단키트 관련 및 바이오주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하면 좋을 듯 하고요. 신흥국 통화 약세와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국채 금리 하락에 따른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는 국채 금리 하락에 따라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전기전자주 섹터의 외국인 수급 복귀로 지수가 전일 상승을 하였는데요. 전일은 제약주를 매도하고 전기전자를 매수하는 형태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면 지수 측면에서의 추가 상승도 지금 가능해 보인 상황입니다. 다만 FOMC 회의록 내용에 따른 경기의 심리도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슈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